어렵더라. 헤이, 영어는요? 영어 예. 헤이, 영어는 네. 쉬워야지. 에? 나한테 배우는데. 아, 네, 쉬워요. 정말 쉽네요. 아, 잠깐만. 예. 추워. 추워요? 밖에 추워요. 오, 잠깐만. 자, 민성이는 두개 틀렸어요. 고쳐서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하고요. 자, 저민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잠깐만. 그래서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의 뜻은 너는 피곤함을 느끼니? 너가 운동할 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뜻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물을. 그들이 운동할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명하는 건 언제 또 물어보죠? 동문장.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You should too. You should too. 뜻은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또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You should too. 그래서 뭐? 물을 많이 마셔야 해. 그래. 그러면 you should. You should drink water.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걔들 운동할 때 네가 마셔야 돼. When you.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됐습니까? 원래 문장대로 한 뭐라고요? You should. 잠시만요.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그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 시 should. 오케이. should는 무슨 뜻을 양념으로 어떤 의미를 뿌려주려고 should가 가진 뜻은 뭐다?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할 때 쓰는 양념이고요. 조동사라고 배울 거고요. 이제 네.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드링크의 뜻이 뭐니까? 드링크 마시다. 그러니까 should 뒤에 올 자격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그래서 물은 그 몸에게 몸을 돕는다. 돕는다. 몸 그 몸을 운동할 때 운동하도록. 물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말이죠. 물은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그래서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뜻은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캔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몇 가지 뜻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better than water. It is better than water. 뜻은 뭐고? 그것은 물 더 좋다. 물보다.
얘는 흙을 읽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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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Water. 오케이, 물보다. Than water. Than wat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뜻은?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 얘가 준다 너의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먹고 답하면 되는지. 됐습니까? 네. 에너지 드링크 그래 종류는 이런 그래 종류를 뭐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지금 이 글 전체 종류가 어떤 글이에요? 편지예요? 일기예요? 홍보. 그렇죠. 광고라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너무나 길어라.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읽어요? 읽어보세요. 반에서 다 배웠으면 처음 보는 단어도 한번 맞든 틀리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파닉스인데. 소리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디 갔을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읽으면 되겠네. 아드? 아드버타이즈 윈치? Advertisement. 긴 단어도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돼요. Advertisement. 광고가 영어로 뭐라고요? Advertisement.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or and swim fast.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만든다. 너가 빠르게 달리도록. 내가. 아니.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타도록 그리고 빠르게 수영하도록. 헤이,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무슨 맞는다 내가 빠르게 수영하도록. It makes you. 오케이, 그래서 생략 안 된 문장. 생략되지 않은 원래대로의 문장. 읽어보라고.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t makes you swim fast. 아, 선생님 어떤 단어에다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한 단어만 읽어보세요. Run, ride. Swim. 공통점. 하다시. 됐습니까? 네. Okay. It makes you. 그것이 너를 만들어준다. Run fast 하도록. Ride your bike far 하도록. Swim fast 하도록.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이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뭐? 그리고 is이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니까? 예. 계속해서.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비타민이라고 읽지 얘가?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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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다.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를.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뭔가를 안 읽어도 상관없죠. 글씨로 안 써도 상관없죠. 비타민 C, 비타민 E.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It also has 그것. 읽어보세요. It also has vitamin E and C and E. It also has vitamin C and E. It also has vitamin C and E. 뭐라고 비타민을 두 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네.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계속해서. Choose speed candy and enjoying an active life. 오케이, 얘만 읽어볼까요? Enjoy. Enjoy인이 아니고.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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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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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보세요. Choose speed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오케이, 그래서 선택해라. Speed candy를 그리고 즐겨라. 활동적인 삶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 언제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할 때. 됐습니까? 네. 왜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가 됐습니까? 그 물어보는 건 앞에 있어서. 오케이, 이거 물음표 있는데. 네. 이 물음표는 옛 1번 때문에 온 거야? 2번 때문에 온 거야? 2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뭐 어쨌는데? 하다시가 두 개. 누가다가 아, 두 개. 누가다. 하지만 얘는 묻는 말 됐으니까 누가니? 너는 느끼니? 누가다? 네가 운동한다. 됐습니까? 네. Tired의 뜻은? 피곤함.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네. feel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feel의 뜻은 느끼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안에 숨어있던 두가 나와서 됐습니까? exercise의 뜻은 운동하다. 또 하다시.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똑같네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얘기해줘. 자, 배준호 너 이리 와. 이 옆에 앉아. 일로와.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건 중1 1학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 뭐 하고 있는데? A lot of. 자, a lot of 하고 a lot of는 뜻이 똑같습니다. 둘은 네. 똑같은 애야. 네. 근데 뜻은 뭐야? 많은. 많은인데 네. 사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영어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네. 자, 얘들은 셀 수 있는 개수가 많다, 많은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녀석과 셀 수 없는 것이면 개수가 아니겠지. 셀 수 없는 것에 양이 많은이라고 할 때 많은이 달라. 우리말로는 똑같아. 똑같이 많은 사람들, 많은 돈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많은이라는 말을 쓰지. 다른 말을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지 셀 수 없는 것의 양을 표현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른 많은을 쓰지 않죠. 우리말은 똑같이 많은이야. 네. 근데 영어는 달라진다고요. 네. 근데 둘 다 쓸 수 있는 건 우리말하고 똑같이 셀 수 있는 게 여럿이든 셀 수 없는 것이 양이 많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얘들이다. 그렇죠. 네. 됐습니까? A lot of하고 lots of는 개수가 많은 이란 뜻도 있고 1번 뜻, 2번 뜻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lot of하고 lots of는 1번 뜻 개수가 많은, 2번 뜻 양이 많은. 다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여기에다 미줄 거 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릅니다. 그러면 뭘까? Lots of. 오케이.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A lot of하고 lots of는 똑같다고 many. 했으니까. 그렇죠. 마.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Many. 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ots of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A lot. 많은. 그 뭐니? 그, 어. Much. How much? 매니 뒤에는 매니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머니야. 매니 먼 아 북스 밖에 안 돼. 그렇죠. 그 말이 뭔데? 매니는 자 아까 전에 A lot of하고 lots of는 뜻은 똑같고 둘 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랬고 A lot of하고 lots of의 두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은 개수가 많은이라 그랬어. 그러면 문장 속에서 개수가 많은이라고 쓰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녀석을 봐야 돼 이 녀석. People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셀 수 있고 이거 네. 단수야 복수야? 복수. 단수형은 뭐라 그랬어 내가? Person. 그렇지. 와. Person이라 그랬어. 얘가 특이한 게 뭐냐? 이렇게 복수형이 안 된다 그랬어. 한 사람은 a person인데 두 사람 이상이면 two persons가 되는 게 아니고 two people, three people, many people. People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lot of나 lots of는 반드시 much로 바꿔 써놓으면 틀렸단 말이야. 틀렸죠. 반드시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여기에 있는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1번 much, 2번 a lot, 3번 뭐 very, 5번 many, 6번 much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고쳐 골라야 many. 된단 말이야. many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뭘 보고 그런 거야? 얘만 쳐다보고는 답이 안 나와. 어? 뭐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 books 선택지 세 개 중에서 올바른 게 뭐냐고.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되는 건 books. 밖에 없다고. 네. 됐습니까? 네.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a lot of. 네. a lot of book books money 중에서 books. 뭐가 많냐고. books요. 헤이 아직 이해 못 하고 있어 지금.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두 개가 된다고요. 내가 분명히 아까 a lot of는 many의 뜻도 있다 그랬고 much의 뜻도 있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데 a lot of가 개수가 많은 이란 뜻도 있다 그랬고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다 했으면 양이 부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까? 네. 그 말은 a lot of는 many 상황에 따라서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a lot of는 many가 many.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왜?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셀 수 있는 게 여럿이니까. 그래서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money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가 아니라 없어요. money는 셀 수 없다고요. 네. 됐습니까? 선생님 돈을 왜 못 써요? money는 못 써. 대신 for dollar야. for dollars야. for dollars. for dollars라고요. dollar는 money를 세는 단위지. 그렇죠. 여러분은 길이를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오케이. centimeter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아, 못 세요. 1cm, 2cm, 3cm, 4cm 못 해요? 셀 수 있냐고요? 그래, 센티미터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1cm, 2cm, 3cm. 이쪽. 어? 1kg, 2kg, 3kg 해요, 못 해요? 해요. 어? 여러분들은 무게를 셀 수 있습니까? 무게 한 개, 무게 두 개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킬로그램 셀 수 있습니까? 네. 1kg, 2kg, 3kg 하잖아요. 네. 똑같은 이유로 머니는 못 센다고. 어? 타임이 시간, 타임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 타임은 시간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다 했어. 횟수요. 번 횟수. 몇 번 횟수.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many time이야, much time이야. much time. much time이라고요. a lot of time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요. 왜? a lot of는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다 했으니까. 근데 many times라는 표현도 중학교 올라가면 만나보게 될 거예요. many요? many times. 많은 many 게. times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많은 게. 여러 번. 여러 번.
내가 타임이 시간이란 뜻, 일, 타임의 첫 번째 뜻 시간, 두 번째 시간. 뜻 뭐? 번 횟수. 많은 시간. 아, 내가 시간이 많으면 I have many times라 그래. I have much time이라 그래. I have many time. I have much time이라고 한다고. Much time이라고. 난 시간 많다고 막. 아, 시간 얘기하네. 많다고요. 난 횟수가 많아? 응. 어? 예?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기 슬슬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쵸?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book. 아, 얼라도 북스밖에 안 돼? 아니, 북이요. 아, 얼라도 북이 된다고? 아니, 뭐, 북스랑 뭐니? 얼라도, 내가 상상, 내가 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얼라도 부, 매니, 머치 전부 다 어떤 시, 수량 형용사야. 그렇죠. 수량 형용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는지 골라, 고를 수, 정확하게 골라낼 줄 아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학습 목표 중에 하나야. 네. 그러면 내가 항상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할 거냐? A lot of 뒤에 A lot of book이 맞냐? A lot of books가 맞냐? A lot of money가 맞냐라고 설명할 거야 자꾸. 자, 너도 여기 뭐 옆에 앉아. 왜? 앉으라고.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아, 머리. 지금 단어 쉬운 게 없어요. 여기 있어. 나 이거 다 나 아까 찾았어. 일단 이거부터 듣고 해. 이거 먼저 내 걸 뺏어가. 여기 있었어. 이 자식아. 으, 아파. 저기 3차 시험은 왜 중에 올라가는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응? 잠깐만. 사람 이름이 아니던데요. 사람 이름이 없대요. 뭐지? 중에 올라가는 점점점들. 어, 글씨가 더 있었는데 다 칸이 들어가서.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시험 문제 수업할 때 내가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프린트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만나게 될 거야. 이거는 뭐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골라라. 올바른 걸 모두 다 오르라는 얘기겠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네. 세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일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가 맞다고? 얼라더그. 북스, 얼라더브, 머니가 된다는 얘기. 얼라더브하고 뭐는 똑같다고요? 그 부피랑 아니 라츠하고 똑같은 설명이고 둘이 똑같기 네. 때문에 라츠 오브 북스, 라츠 오브 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수량을 나타내는 어떤 시인데 얼라더브나 라츠 오브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거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은 돈 A lot of money. Money는 셀 수 없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오케이, 달러는 셀 수 있다 그랬어. For dollars 하기 때문에. Money's는 없어. 이딴 거는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됐습니까? 그래서 A lot of는 many의 뜻이 될 수도 있고 much의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내가 돈이 많으면 I have a lot of money. 내가 책이 많으면 I have a lot of books.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올바른 건? many books 밖에 안 된다고. 왜? many는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란 말이야.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부 다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거? 많은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개수가 많은 이라는 표현과 양이 많은 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 우리말과 영어에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man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와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얘는 much, book, books, money 셋 중에서 올바른 건 much, money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에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고 many. 얘는 many가 돼야 되겠지. 왜? people은 person의 불규칙 복수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lots of water 할 때 lots of는 한 단어로 바꾸면 much. much water. many people drink much water when they exercise.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학교 시험 문제 여기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올바르게 고른 것을 1, 2, 3, 4, 5 중에 선택해 주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가서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자네는 시험 치고요. 됐습니까? 자네는 시험 치고요. 자네는 시험 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하기로 했냐. 일단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뭘? 자, 그러면 컨트롤 V 하고 나서 얘는
치우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는 묻는 말 느낌 미? 우리말은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까가 되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했더니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시 더즈 됐습니까? 근데 네. 이게 궁금한 이걸 보고 문장에 무슨 어라 그랬어? 선생님이 누가 다 그리면 요렇게 땅콩이 형성되겠지? 주어 주어라 그랬지. 주어가 궁금할 땐 여기 숨어있던 그동안은 더즈가 또는 두가 앞으로 나갔지. 근데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 네. 오케이. 자민이 많이 늘었고. 아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하도록 도와준다 해서 다시 컨트롤 V 하고 이 대답이 궁금. 일단 얘는 그대로 니 니가 될 거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하도록 물은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줍니까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내가 무슨 시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 하다시 하다시가 궁금하다고 물어봤지? 응. 그러면 하다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됐습니까? 물은 몸이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니?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oes water helps the body do? 오케이. does가 앞으로 나갔는데 helps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다시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The body do. The body do. The body do. The body do.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do? 됐습니까? 네.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그 다음에 예, 두 가지 뜻. 그 이다 있다. 어? 거기. 아니요 선생님. 죄송해요. 거기에 없다. 아무 뜻 없다. 둘 중에 지금 무슨 뜻? 없다. 아무 뜻 왜 아무 뜻이 없는데? 뒤에 is가 있어서. 예, 그게 뭐 어쨌는데? 그 there 뒤에 is가 있으면요. 정확한 표현명은 아니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요. there 그리고 뒤에 있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아, 제 알겠어요. 네. 이럴 때도 있는데? there가 뭐랑 함께 사용되면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There 본인은 아무 뜻이 없고 비동사의 뜻이 있다. 이다 있다 둘 중에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의 존재를 묻거나 또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특별한 사탕이 있나요? Is there a special candy? Is there a special candy? Yes, there is a special candy. No, there isn't a special candy.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물보다 좋다 해서 이거 치우고 뭐 써도 되니까 스페셜 캔디.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는 스페셜 캔디 is better than water.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너 앞에 나왔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다시 is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은 뭐? What is it better than? What is it better than? 무슨 뜻이야? 그것은 무엇보다 더 좋니? 그게 뭐보다 더 좋은데? What is it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됐습니까? 그 특별한 네. 사탕은 무엇보다 더 좋니?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아니 그 스페셜 어? 그 특별한 사탕은 무엇보다 좋니를 영어로 해보라고요.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왜 더 좋은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Why?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ater? 오케이, 그래서 뭐 때문에 특별한 사탕은 물보다 더 좋니? Why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ater? Why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ater? 했더니 대답하고 있네요. 뭐라 그러고 있어요? Because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the new speedy candy give your body? What does the new speedy candy give my body? 나의 몸에게 그 스페셜 new speedy candy가 뭘 주니? What does the new speedy candy give my body? It gives your body special super energy.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궁금한 거죠, 우리말로. 됐습니까? 네. 무시무시하다, 그치? 이거 물어보려고 하니까. 되게 무섭지?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궁금한데. 궁금한데. 근데 내가 뭐가 포함된 걸 물어보고 있어 지금. 맞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뭐?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무엇을 하니? 그래. 그게 뭐 하는데? 너 빨리 달리도록 해주고 자전거 멀리 타도록 해주고 빠르게 조용하도록 만들어줘. 그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do it does? 희한한 구조. 난 얘가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 그렇네.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겠다. 새로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스피디 캔디가 뭐 하는데? What does the speedy candy do? What does the speedy candy do?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speedy candy do? 했더니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or and swim fast. 됐습니까? Yeah. Okay. 그 다음에 오케이 아주 훌륭했어. 박수 받을 만해. 33분.